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홍삼이 아빠님의 이야기입니다. 홍삼이 아빠님도 또 처음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이고요. 지금 야간이든 또 아침이든 트레일러 운전 기사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운전을 하시면서 실제로 목격한 귀신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귀신들을 운전을 하시면서 보시는지 한번 여러분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Let's go get it. 갑시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홍삼의 아빠님. 아, 예, 안녕하세요. 갑자기 급하게 아이고, 전화 감사합니다. 홍삼의 아빠님께서 오늘도 참여를 왔나? 네.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제가 일하면서 겪었던 이야기.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일이다 보니까 사연 이렇게 막 내용이 스토리가 길고 그렇진 않다 보니까 네네네. 짧은 이야기, 일하면서 겪었던 것세 개랑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귀신, 할머니 귀신 이야기하고 오,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큰 차와, 그리고 본인이 항상 같이 움직이실 텐데, 또, 그러면서도 겪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 됩니까? 아우, 길이입니다. 갑시다. 아, 우선 제가 다음번에도 또 드릴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냥 제 소개를 잠깐 간단하게 드리면은, 네네네. 저는 큰어머니가 지금 무당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요. 오, 예. 큰어머니가 무당 일을 하고 계시고, 뭐, 어릴 때부터 딱히 막 귀신이 무섭다, 뭐가 무섭다, 뭐, 소름이 돋는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거든요. 네. 집 주위에 한 무덤 10개 있었어요. 어릴 때살 때, 산에 살다 보니까 집 주위에 막, 그 무덤 위에 막 뛰어놀고 그랬어요. 뭐, 딱히 무서운 건못 느끼고 예. 다니다 보니까, 뭐, 혼자 저수지에 뭐, 개구리 알도 주스로 다니고, 막 네네네. 그랬는데, 제가 처음, 우선 제일 처음 들 이야기는 이제 할머니 귀신 이야기인데 좀 잔잔하게 시작할게요, 이야기는. 오, 예, 이게 할머니 귀신이 잔잔해요? 네, 이건 좀 잔잔합니다. 예. 이거는 제가 한 10년, 12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고속도로에 그냥, 그때는 그냥 승용차예요, 이 이야기는 승용차인데, 고속도로를 그냥 쭉 달리고 있었어요. 아는 형님이 조수석에 타고, 저는 운전석에서 그냥 운전하고 쭉 예. 달리고 있는데, 보통 사이드미러를 양쪽을 한 번씩 보잖아요. 야간에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승용차든 큰 차든 이제 그거는 마찬가지인데, 잠깐 사이드미러를 보고 앞을 봤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브레이크를 밟을 뻔했는데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앞을 자세히 봤더니 할머니가, 허리가 꾸부정한 할머니신데, 옷은 어떤 옷이냐면, 그냥 예전 사람들이 입는 평민들이 입는 한복 같은 모양 있잖아요. 그걸 뭐, 무슨 옷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머리는 예전 그냥 옛날 사람처럼 비녀를 꼽듯이 이렇게 그냥 뒤에 똥머리? 동그랗게 이렇게 돼가지고, 딱 제가 가는 속도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오, 앞에서. 예. 그래서 제가 순간 놀랬죠, 이거를. 제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처음에 눈을 한번 비비고 봤는데 그대로 있길래 순간 얼음이 된 거죠, 제가. 예. 놀래서 으악이 아니라 그냥 억! 이런 소리밖에 안 났어요. 순간 놀래서 억! 너무 놀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눈을 비비고 봤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싶어서 옆에 있던 형님을 두드려 깨웠어요. 막 옆에 자고 있길래. 이것 좀 봐라고, 이거 뭐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옆에서 자다가, 아, 왜 깨우냐고, 건들지 말라고, 좀 자야 된다고. 예. 근데 제 앞에는 계속 같은 속도로 가고 있고, 할머니가 뒤를 왠지 쳐다보면 저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와, 근데 안 쳐다보고 뒷모습으로 제가 가는 속도 똑같이 계속 가는 거예요. 두드려 깨워도 안 일어나고 제 앞에는 계속 있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 이제 오른쪽 편에 휴게소가 있길래 사이드미러를 한번 보고 앞을 딱 봤는데 그때 사라진 거예요. 와. 그래서 휴게소를 차를 대고 형님을 두드려 팼죠. 옆에서. 왜 안 일어나냐고. 지금 무슨 예, 네, 무서워 죽겠는데. 이런 요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안 일어나냐. 그러니까 와.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제 눈에 보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보이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때는. 예예.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은 더 운전을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건지 그때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등에 닭살이 돋고 소름이 돋고 순간 무서웠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그 할머니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달리는 그 모션이 어땠어요? 그냥 뭐 날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막 사람이 달리듯이 달리는데 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속도는 제 헤드라이트보다 살짝 더 앞에 있는데 한 무릎 밑으로는 안 보이고요. 없고요. 예, 예, 예. 무릎 위로만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냥 허리가 저 드라마에서나 이렇게 보는 허리가 구부정한 하얀 머리의 할머니가 뒤에 이렇게 뒤통수에 이렇게 똥머리처럼 주먹만하게 할머니 옛날 사람들 머리 따온 거 있잖아요. 예예. 그렇게 해가지고 빈형에 보통 이렇게 옛날 사람들 꽂듯이 딱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옷도 뭐 이쁜 한복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뭐 사극 드라마에 보면은 막 주모들이 입는 그냥 평민복. 예. 색깔도 그냥 아주 수수한 색깔. 그래가지고 허리는 고정하게 해서 계속 그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와. 근데 순간 잘못 봤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보이고 옆에 사람 깨워서 봐도 다시 보이고 그러니까 네. 환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와 그러면 그 할머니랑 눈이 마주치거나 네네. 그런 적은 없으신 거죠 그 당시에? 네. 네 만약에 마주쳤으면 진짜 뭔 일 났을 것 같아요 그때. 그치 그치. 와, 저 아니 이게 잔잔하다고요? 네, 이게 잔잔한 거죠. 이거는 뭐 딱히 뭐 나쁘지 않은데 나쁜 위해를 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거. 너무 소름 돋는데 일단은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도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 요거는 제가 얼마 안 됐어요. 예. 예. 작년 말? 올해 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을 나갔다가 저희는 제가 보통 저녁 8시? 9시 되면 일을 출발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통 낮에 일을 끝나고 예. 야간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야간 일이 거의 한 90% 이상인데 이거 이렇게 한 8년을 해왔는데 네네. 돌비님 방송 들으면서 솔직히 요즘에 야간 일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속옵니다. 저는 예. 저는 이제 화면을 보면서 막 이렇게 계속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비님은 이제 사운드 위주다 보니까 네. 저는 그냥 거의 한 열몇 시간을 틀어놓고 다녀요 그냥. 예예. 그래서 다 들었죠 전부 다. 예. 전부 다 듣고 계속 듣고 다니는데 야간이다 보니까 순간순간 요즘에 제가 하차를 할 때 혼자 하차를 하는데 새벽 2시든 예. 3시든 혼자 불 다 꺼진데 하차를 하는데 순간순간 요즘에 무섭더라고요 저녁에 야간에 일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예. 뭐 근데 뭐 그냥 원래 하던 거니까 그러려냐 하는데 제가 일을 하다가 저희는 차 길이가 트레일러다 보니까 한 20m 가까이 될 거예요. 길죠. 길이가요. 네네네. 네 길이가 길다 보니까 잠이 온다고 그냥 갓길에 아무 때나 대고 잘 수가 없어요. 예. 위험하기 때문에 제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졸음쉼터를 가든지 휴게소를 가든지 예.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갓길이 되어 있고 가로등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위협이 안 될 위치가 있어야지 잠을 자거나 쉴 수가 있는데 예. 그날은 딱히 될 데가 없는 거예요. 잠은 순간적으로 오고 예. 그래서 딱 위치를 찾았는데 그걸 제가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낮에 사진 보내드렸던 거기 위치예요. 거기가 거긴데 차를 대고 저희는 제 차는 이제 보통 트레일러들은 뒤에 침대가 있거든요 뒷칸에. 네 그렇죠 주무실 수 있도록. 네 네네 침대가 있는데 그때 시동을 끄고 좀 자야지 싶어서 탁
누웠어요. 그냥 알람을 보면 한 시간만 잘까 생각하다가 한 시간 정도 맞춰놓고 하면 되겠다 싶어서 누웠는데, 네. 거기는 아무래도 휴게소도 아니고 졸음쉼터도 아니고, 예. 일반 국도고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차 소리 말고는 들릴 소리가 없어요. 딱히. 그렇겠죠. 네네네. 누웠는데 밖에서 어떤 남자가 통화를 하는 거예요. 막 뭐라 뭐라 하면서. 예.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그게 느낌에, 제 느낌에는. 예. 그러니까 막 뭐라 뭐라 통화를 하고 하길래 제가 누웠다가 진짜 잘라고 누웠는데 또 왜 밖에서 시끄럽게. 이렇게 시끄럽게 구나. 좀 조용히 하면 됐긴데 이 생각으로 몸을 또 살짝 돌아 누웠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남자 목소리가 안 들리더니 저 멀리서 여자 여러 명이서 속닥속닥속닥속닥속닥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 돌비님이 그때 방송하면서 제가 들었던 건데, 예. 과외 눌리기 전에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셨대요. 예. 근데 그게 참 멀리서 여러 명이서 막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이제 남자가 가더만 저는 또 여자가 또 극한옥 하면 또 반대로 또 돌아 누웠어요. 예. 근데 갑자기 그때가 온 거죠. 제 양쪽 귀에서 하는 거예요. 양쪽 귀에 대고 수십 명이. 그래서 제가 순간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예. 아, 이거 뭐지? 이건 아닌데, 지금 내 혼자 있는데 왜 내 귀에 양쪽이 되고.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제가 차에 앉아서 바로 시동 걸고 그 자리에 바로 출발해버렸어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서. 예, 진짜 죄송한데 너무 소름 돋았어요, 진짜로. 저도 살다가 제 몸에 이렇게 소름 돋는 게 몇 번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그때예요. 예, 예. 아, 지금도 잠깐 순간 살짝 소름이 돋는데 여기 또 아무도 없거든. 근데 네. 지금 방금 네네. 이런 게 진짜 이렇게 들려서 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묘사를 한 게 이런 건데 이것보다 더 하이톤이었어요. 양쪽 귀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귀속말할 때 있잖아요. 귀에 살 갖다 대고. 예.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양쪽에 진짜 한 다섯, 여섯 명씩 붙어가지고 하이톤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거기서 제가 순간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버렸죠. 예. 온몸에 소름이 쫙쫙 돋는데 이거 뭐였지 싶어가지고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는데 뒤에를 사이드미러로 보니까 아까 처음에 남자 목소리 들렸다고 했잖아요. 예. 남자 목소리 들렸는데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차도 승용차도 없고 큰 차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는 도로고 도로 한복판이고. 네, 그렇죠. 국도 한복판이죠. 예.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소름 돋고 너무 무서워서 그 여기 이 자리는 아닌가 보다 싶어서 제가 그 뒤로 잠이 와도 그 자리에서 안 자요. 예. 절대 안 자요 그 자리에서는. 거기가 출발해서 거기가 네네. 정확히 위치가 말을 하면 안 되는 곳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냥 아니요, 길가니까. 아니요. 여기는 뭐든 네 길가니까 딱히 제가 사진 보내드린 그 부분인데. 예. 위치가 경상남도 진주하고 경상남도 산청군이라고 있어요. 거기 사이에 있는 국도변인데. 예. 예. 동네도 있어요. 동네는 어차피 거기 가까운 동네. 그 위치가 제가 사진 보낸 위치가 그 동네 마을이 아니다 보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 그냥 지평면이에요. 네. 지평면. 아, 그쪽 가는 그냥 완전 국도예요. 그죠? 네네, 국도에 진주 지편면이라는 곳이에요. 와. 지편면 딱 오르막 차로 있는데 그쪽인데. 그리고 제가 다시 운행을 해서 예. 다른 데 가서 그냥 잤죠. 아, 너무 피곤해도 그냥 딴 데 가서 자자. 예, 그냥 다른 데 가서 자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잤죠. 거기가 이상하긴 했나 보네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낮에 거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린 건데, 예. 낮과 밤이 완전 거기는 180도 틀려요. 와, 그럴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인지 네. 알겠어요, 예. 다 산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예. 요게 두 번째 이야기고, 이야, 세 번째는, 요거는 좀 덜한 건데, 요거는 진주에서 그 엄청 가까운 곳에 졸음쉼터인데 예. 그날도 잠깐만 조금만 자야지 싶어서 딱 시동을 끄고 졸음쉼터니까 거기는 마음 네네. 편하잖아요 그쪽은 근데 평소에는 제가 만약 야간에 다녀도 큰 차들도 있고 승용차들도 네. 있고 몇 대씩 있어요 평소에도 야간에 다녀도 근데 그날따라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를 대고 뭐 저는 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지만 뭐 그때뿐이겠지 싶어서 또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네네네. 그냥 시동을 끄고 누웠는데 딱 잠이 들려고 하는데 제 트레일러 뒤편이 스텐으로 된 탱크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시멘트를 오. 싣는 건데 예. 뒤에서 차 뒤에서 누가 제 탱크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통통통 이렇게 예. 그냥 또 잠결에 아 왜 남의 차를 또 건드리노 이 생각이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또 점점 통통 가까이 오는 거예요 통통통 두드리는 소리가 통통통 두드리지만 제 차가 이렇게 침대가 있으면 침대하고 트레일러 뒤에 연결되는 공간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침대 바로 뒤편이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뭐 차 뒤편에 차 바로 뒤편에서 누가 쾅쾅쾅 뛰는 거예요. 오. 그래서 또 순간 놀래서 일어났죠. 그때는 막 소름 돋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아 뭐야 하면서. 예. 예 뭐야 하면서 일어나서 차에서 그냥 바로 내렸죠. 예. 내려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하나 태우면서 뒤에 봤는데 아무도 없죠. 옆에 다른 차들도 없고. 큰 차도 없고 승용차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순간 또 느꼈죠. 아 여기서 잠은 안 되는갑다 싶어서 예. 다시 또 운행을 해서 가버렸죠. 다른 데로. 와, 그냥 지금... 일반적인 휴게소로 들어가서 가버렸죠. 지금 천둥이 너무 심하게 쳐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데 천둥이 와 나... 여기 저 지금 방송하는 지역에서는. 엄청 크게 네. 해가지고 소리가 아 거기 지금 비 와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여기는 지금 여기가 대구 지나서 안동 가는 쪽인데 딱히 비가 오거나 뭐 그렇지는 않네요 이쪽은 와 여기 천둥이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사람이 분명히 쳤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소리랑 뭐 네네 그런 게 구별이 되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저는 사람이 그런 줄 알고 내린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예. 네. 누가, 저한테는 이게 재산이고 일이다 보니까. 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뭐, 쾅쾅 뛴다고 부서지는 건 아닌데. 그렇죠. 네네.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뒤에는. 이야. 일단, 이 트레일러를 뭐 운행하시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화물 기사분들이 잠을 좀 못 주무시고면서 일을 하실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맞아요. 왜냐면 한번 이제 이동할 때마다 어쨌든 수입이 달라지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졸음 때문에 아니면 졸려서 헛것을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진짜 귀신을 보신 것 같아요, 느낌이. 할머니도 그렇고. 저는 졸음 운전 때문에 차를 한번 폐차를 시킨 적이 있어요, 큰 차를. 아, 예. 근데 그 뒤로는 절대 잠 오면 그냥 바로 될 수만 있다면은 남한테 위협이 안 되고 다른 A차 사고가 안 나는 장소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돼버려요. 그러면, 홍삼이 아빠님. 네네. 그 기사분들만의 불문율 같은 거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래선 안 된다 뭐 이런 상황에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나요? 그게 아마
트레일러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뒤에 네네. 뭘 달고 다니냐에 따라서 일이 완전히 특성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오, 예. 컨테이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이제 중장비 이제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그런 게 로우베드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같이 이제 BCT라는 건데, 요런 거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정말 많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에. 예. 근데 저희 같은 일은 딱히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어른들이 하시는 말은 무조건 잠오면 대라. 헛걸 볼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일단 뭐 잠오면은 무조건 대라. 뭐 그거 말고는 저는 뭐 딱히 다른 걸 들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딱히 불문율 같은 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다른 분들은 있을 거예요. 제 일 말고 이제 다른 컨테이너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택배 뭐 뒤에 다른 걸 실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어느 정도에 그건 다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건.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의 이야기가 남아있겠죠? 네네. 네, 갑시다. 이거는 제가 포항 갔다가 오는 길이었는데 대구 쪽이었어요. 대구 쪽. 대구 쪽에 그때도 졸음쉼터였는데 저는 제가 그냥 에이 뭐 그냥 제가 혼자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이제 예. 월급 받고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네. 그냥 그날 따라 뭐 푹 자고 싶어서 운전석에 앉은 채로 의자만 뒤로 젖혔어요. 의자만 뒤로 젖혔는데 살짝 잠이 들었죠. 이제 한 30분 잘 생각이었으니까 잠이 들었는데 누가 운전석 쪽에 문을 퉁퉁퉁 울리는 거예요. 소리가 울려요. 여기 안에 예, 공간이 예. 넓기 때문에 예.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였던데 누가 퉁퉁퉁 하니까 울리는 게 뭐지 싶어서 문을 딱 뜨고 일어났는데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뭐야 싶어서 다시 누웠죠. 다시 누웠는데 다시 퉁퉁퉁 울리는 거예요. 예. 아씨 하면서 순간 욕이 나올 뻔했는 거예요. 저도 순간적으로 너무 예. 화가 나니까 자려고 누웠는데 아씨 하면서 일어났는데 다시 옆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울린 위치로는 운전석이니까 누구지 싶어서 제가 순간 왼쪽으로 돌아서 보니까 없고 밑을 봤어요. 예. 저희 차는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3단으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예. 밑에를 봤는데 누가 저를 문 발 앞에 위로 내려 올려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게 할머니였어요. 사람 할머니인데 말고 예. 할머니인데 제가 생각해도 분명히 사람일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예, 예. 대화를 했으니까 저랑 예. 그래서 뭐야 싶어가지고 밑에를 쳐다봤는데 사람이 울려다 보고 있으니까 아이씨 하면서 놀래라 하면서 제가 창문을 웅 내렸죠. 네 무슨 일이냐고. 예, 네, 무슨 일이세요 하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위를 저를 딱 가만히 쳐다보시면서 커피 한잔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 예. 뭐라고요 하니까 커피 한잔 사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럼 아니요 아니요 됐어요 하고 제가 그냥 창문 올리고 시동 걸고 바로 출발을 해버렸는데 예. 그게 새벽 1시 2시에 졸음쉼터에서 커피를 판다 할머니가 네. 그것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친구도 운전하는 일을 하는 친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 이야기하는 바카스 할머니일 수도 있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그거 얘기는 저도 TV나 다른 매체에서 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기사분들이 이렇게 쉬잖아요. 그때 또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차로 태워다 줘서. 네, 저는 그때 많이 깜짝 놀랐죠. 그때 진짜 놀라셨겠다. 예. 아니, 밑에서 위에 사람을 노려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할머니가. 예. 깜짝 놀라서
그냥 바로 출발시켜버렸죠, 그냥. 이야, 왜냐면 그 첫 번째 아까 이야기에서 나온 할머니 때문에 한번 그 트라우마가 있으신데. 네네. 딱 그러니까 더 놀라셨겠네요. 많이 놀랬죠, 그때도. 그냥 사람이 제일 무섭다 하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홍삼이 아빠님께서는 귀신을 지금은 보시진 않죠? 느끼거나? 네, 저는 뭐 전혀 뭐 느끼거나 그런 거 없고, 제가 큰어머니가 무당이시다 보니까 네네네. 어릴 때부터 뭐 큰어머니는 그냥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그냥 그런 말 이야기하는 거는 반만 듣고 네. 반 흘려 듣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마라, 조심하라는 것만 조심하고, 막 뭘 해야지 좋아진다 이런 말은 믿지 말고 그냥 네 인생 그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큰어머니 이야기도 몇 가지는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큰 어머니의 또 그 이야기가 분명히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네네. 홍삼이 아빠님 네. 운전하시다 보면 야간에 막 동물들도 네.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거 안 그래도 제가 팁으로 좀 가르쳐 드리려 했는데. 저희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동물도 많이 보셨나요, 실제로? 제일 많은 게 고라니랑 멧돼지. 네네, 그렇겠죠, 아마도. 네, 제일 많은 게 그런 거고, 다른 동물은 제가 실제로 본 건 없는데, 예. 고라니는 사람들이, 돌비님 안 그래도 그때 동영상 보니까 뭐, 영물이다, 막 그런 말이 있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고라니는 승용차 타시는 분들은 오히려 피하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쉬워요. 아, 맞네. 승용차는, 높이 차이가. 승용차는 제동 거리가 짧잖아요. 아, 그렇죠. 제동 그렇죠. 거리가 짧고 핸들 조작이 수월하기 때문에 조금만 조심하면 어느 정도 피해 갈 수가 있는데 네. 저희는 제동 거리가 엄청 멀어요. 예. 특히나 뒤에 짐을 실어버리면은 엄청나게 쭉 밀려가는 것도 밀려가는 건데 그 고라니 한 마리를 피하기 위해서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밀어요. 짐 실었을 때는. 예. 그러면 제 마음도 솔직히 찢어지죠. 살아있는 생물인데 고통을 주는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 네, 제 마음도 찢어지고 제 지갑도 울어요. 그렇게 되면. 예예. 앞범퍼가 이렇게 박살이 나버리면 거의 한 150만씩 깨져버리니까. 예. 근데 제가 고라니를 한 4마리 정도 되는 네네.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8년 정도 운전하면서 한 4-5마리 이렇게 했는데, 고라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녁에 야간에 보면 가면 사람들은 와다다닥 이렇게 뛰어갈 거라 생각하는데 고라니가 라이트랑 눈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순간 멈춰요. 애가. 맞아요.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멈추기도 멈추고, 고라니가 예를 들어서 차선이 2차선이 있으면 고라니가 1차선으로 가면 나는 2차선으로 가면 될 거야 이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네네. 고라니는 지그재그로 뛰거든요. 정면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뛰어요. 지그재그.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네네네. 예. 그래서 1차선으로 가고 고라니가 있다고 내가 2차선으로 쑥 가면은 괜찮겠지 이 생각을 하다가 순간 딱 날라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고가 엄청 많이 나는데 사람들은 그냥 고라니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나한테 달려와서 박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자주 보다 보니까 고라니를. 그렇겠네요. 예. 예. 막 제가 멈출 수 있을 때는 멈춰요. 네네네. 예를 들어 뭐 속도가 좀 줄어 짐을 싣고 가는데 속도가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다 싶으면 얼마 전 한 3일 전에도 본 것 같아요. 네. 코너를 돌아서 나오는데 앞에 두 마리가 통통 뛰더라고요. 그래서 예. 마침 속도가 줄어 있는 상태라서 쓱 브레이크를 밟아서 앞에 그냥 뛰어가게 놔뒀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산 쪽으로 쑥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 참. 옆에서 날라오기도 많이 날라오죠. 그렇죠. 갑자기 이게 또 로드킬이라는 것 자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네네.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거든요. 무조건. 자, 오늘 홍삼이 아빠님께서 지금 화물 운전을 하시면서
겪는 실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네네. 와, 근데 진짜 소름 돋네요, 이거. 아, 안 그래도 마누라한테 이야기했더니 마누라는 너무 피곤해서 가위를 눌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살면서 단한 번도 가위 눌린 적이 없거든요. 네네네. 가위 눌린 적도 없고 뭐 딱히 뭐가 무섭다 이런 거 그러니까 부대도 해병대에서 산에서도 자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딱히 무섭다는 건 없었는데 아 그때는 그 할머니 봤을 때랑 제 귀에서 속삭이는 걔네들은 아 지금 생각해도 막 순간 소름이 쫙쫙 돋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위치에서 주무셨으니까 거기 있던 귀신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다 몰려온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괴롭히려고 깨운 근데 것 같고. 남자 목소리는 통화하던 그 목소리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러게요. 그냥 통화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것 자체가. 네, 그냥 제가 뭐 정확하게 무슨 단어를 쓰는지는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네네네. 밖에서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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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크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의문이에요. 걔가 뭐 다른 애들을 부른 건지 그러게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로 하여튼 그 장소에는 절대 차를 안 세워요. 그 뒤로는. 앞으로 이제 운전을 계속 하시겠지만, 항상 정말 안전 운전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귀신 보면 또 돌비 공포라디오에 일르세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일러주세요. 다음에는 몇 가지 또더 들려드릴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홍삼이 아빠님께서 또 이렇게 늦은 시간 차 안에서 또 생동감 있게 참여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와, 근데 진짜 너무 무섭다. 나 상상을 좀 오늘따라 몰입을 엄청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할머니가 차 속도 따라왔다는 거랑, 그리고, 자는데, 귀에서, 원래 바깥에서 들려던 소리가 갑자기 귀 바로 옆에서, 에멜미멜멜, 뭐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음을 내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게 사자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죽은 자의 언어, 뭐 죽은 자의 말, 이런 거. 사자어라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귀신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소리를 들어봤었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갑자기 밤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 할머니가 따라온다. 그러면 조심하시고 또 시청자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에 제보를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또 소름 돋고 무서웠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